네, 요즘 원유 선물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예, 그런 점에서 지금 ETF 쪽 관련된 기초자산으로는 ETF 쪽에 대한 투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자, 오늘은요, 우리 원유 선물 관련 ETF에서 가장 거래가 많은 두 ETF를 운용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와 함께 좀 관련해서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김승현 팀장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삼성자산운용에서도 나와주셨습니다. 김찬영 팀장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두 분께 말씀 좀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시장, 특히 유가 쪽 보면은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팀장님들. 예. 그래서, 이 ETF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먼저 지금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나왔던 타이거 ETF 쪽 보게 되면 또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덱스도 마찬가지인데 가격이 좀 다르네요. 떨어진 그 속도나 하락률이 좀 다르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찬환 팀장님께 좀 먼저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조금 뭐 유가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 유가를 추종하는 두 개의 ETF가 아마 이제 수익률이 다른 모습을 보여서 맞습니다. 예, 이제 그 당황하실 수 말씀이에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른 이유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그양 ETF 간그 원유 선물을 선택하는 그 월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그 이제 뭐 저희 코덱스 ETF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월물이라고 하죠. 네. 그 최근에 5월물이 청산됐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는 각각 가장 6월물이네요. 예. 예 맞습니다. 가장 네. 가까운 원유 선물은 6월물이 될 텐데 저희는 6월물을 이제 그 ETF 안에 편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래에셋의 ETF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물 선물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콘탱고가 굉장히 심한 시장인데 네. 이제 최근월물 가격이 워낙 낮게 형성돼 있다 보니까 네. 그뭐 유가가 급등하고 급락하는 일도 잦지만 이 급등하고 급락하는 것들을 6월물 최근월물 같은 경우는 그 바로 반영을 할수 있지만 12월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완만하게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도 조금 덜 하락할 수 있고요. 대신에 유가 크게 상승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폭이 작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두 가지 네. 중에 두 번째는 괴리율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ETF 거래할 때 가장 또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될 점이 괴리율이라는 건데요. 특히 전일 그 원유 시장에서도 유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뭐30% 이상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 저희 ETF 같은 경우는 이제 ETF의 가치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이렇게 크게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ETF이기 때문에 가격 제한폭이 아래로 마이너스 30%까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제한된 가격과 실제 가치의 차이가 있는 부분, 그 괴리 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수익률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좀 하락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약간 괴리율이 있었고, 그리고 월물의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김수현 팀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조금만 더 말씀을 네. 드리자면은 네. 그 타이거 원유 선물 ETF 같은 경우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12월물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물이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은 그래도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이 또한 12월물도 똑같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원유 쪽에서는 그 부분을 월물이 다르다고 하지만은 원유가 하락하면은 최근처럼 급락을 하면은 12월물도 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꼭좀 투자자분들이 유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궁금한 점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최근월물을 가지고 ETF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어떤 분에게 좀 질문을 좀 답변을 아, 드려볼까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원유 시장은 그 현물 시장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뭐 존재는 하는데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실제 원유를 사고 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유가를 얘기할 때 국제 유가를 얘기할 때 가장 가까운 선물을 기준으로 그 유가를 이제 보통 언급을 하고는 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기준으로는 이제 6월 초에 인도되는 그 원유 선물을 기점으로 이제 국제 유가를
이제 공표하고 뭐 언론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유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최근월물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근월물을 편입하는 경우가 가장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최근월물 가지고 구성을 하는군요. 아, 근데 여기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ETF는 주식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초 자산이 되고 있는 WTI나 이쪽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고 지금 5월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6월물도 지금 현재 하락폭이 제법 크게 나오고 그래서 마이너스로 또 마무리되면은 이거 ETF는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걱정도 되거든요, 사실. ETF가 그러면 사라지게 되는 건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걸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좀 김수현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네. 우선 ETF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보인 적이 없습니다만, 네.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올 경우, 즉 ETF의 NAV가 0 이하인 마이너스가 나올 경우에는 ETF가 상장 폐지가 될 그러니까 수 만약에 있습니다. 월물이니까 월물이 끝날 때 마이너스라면 그러는 말씀이세요? 예. 아닙니다. 끝나기 전이라도 그 네네. 가격 자체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전, 그러니까 만기 청산 전에 마이너스로 되게 되면은 그 ETF 같은 경우 NAV가 마이너스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청산 전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면은 ETF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이 될수 있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사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그두배 또는 세 배를 추종하는 원유 ETF, 원유 ETN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장 폐지가 지금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유의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좀더 우리 김창현 팀장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만약에요, 팀장님, 오늘 또 6월물이 마이너스가 나요. 6월물이요? 예, 6월물이요. 마이너스가 나요. 네. 그러면은 이쪽을 추정하고 있는 ETF 중에서 우리 쪽에서도 상장 폐지가 나올 가능성, 당장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쪽을 봐야 될까요? 뭐 사실 가능성이 워낙 낮은 상황을 이제 말씀을 하시긴 한 네, 건데, 아, 낮아요. 그 가능성은. 네. 유가가 마이너스로 분명히 간 경험이 있지만, 뭐 유가가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뭐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원유를 내주면서 뭐 돈을 돈을 내야 되는 줘. 거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뭐 주유소에 가서 뭐 네. 주유를 하고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 주유해놓으면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주는. 있었는데, 예. 네. 어려웠기 때문에 뭐 한나절을 못 견디고 다시 플러스로 마감을 했거든요. 5월 선물도. 그래서 그 마이너스 되는 경우는 굉장히 그 가능성이 낮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하지만 정말 낮은 가능성이어도 요즘 워낙 세상이 네, 예, 뭐참 상상보다 현실이 힘들죠. 더 예. 네, 그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꼭 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주식이니까 계속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좀 알아둬야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전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두 팀장님도 지금 시장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원유 선물과 관련된 ETF 많이 거래를 했다는 거잘 알고 계실 텐데요. 좀더 현실적인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언론의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집중적으로, 소위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들은 다 이쪽에 넣었다. 뭐, 원유 선물 ETF에 넣었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한분한분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유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김수현 팀장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전망해야 항상 네. 조심스럽습니다만, 최근에 원유 같은 경우에도 좀 전망이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유례없는 마이너스 가격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슈퍼콘탱고 현상이 매우 강한 현상이기 때문에 주로 나오는 것이 단기간에 좀 급등을 회복할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원유 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16년에 원유가 급락한 이후에 반등을 했을 때도 급락하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지만은 네. 그 주가가 그 WTI 유가 가격이 리바운드하는 데는 거의 한 6개월 이상 또는 한 1년 정도 좀꽤 많은 시간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단기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것은 특히 몰빵하는 것은 조금 소위 말하는
몰빵하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에 원유 가치가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내하실 수준 정도로 투자를 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전망을 좀더 들어봐야 될것 같죠? 예, 김찬유 팀장님은 유가 괜찮습니까? 좀더 거래 계속 해도 될까요? 일단 뭐그 필요하신 내용은 유가가 오르는지 네, 내리는지에 대한 맞습니다. 얘기인 것 같으신데 예. 제가 정말 죄송스럽게 또 이제 전망을 할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대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매매 전략 이런 얘기를 하시면 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네. 그 매매를 쉬는 것도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냉정을 찾고 돌아보면 지금 그 이제 원자재, 그러니까 원유가 속해 있는 원자재 시장 자체가 사실 이나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그 실질적인 내재 가치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몇해 전에는 뭐 100불로 거래되다가 지금은 10불로 거래되다가 가격에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네. 보통 원자재 시장들이 거의 대부분의 가격 변동을 수요와 공급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분들께도 명확히 아시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 양쪽이 모두 다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뭐 이제 코로나 사태의 진행 여부에 따라서 수요 위축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더 이제 완화될 수도 있고요. 네.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뭐 이제 각 국가의 스탠스나 뭐 미국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공급이 갑자기 줄어들 수도 있지만 계속 이 상태로 계속 공급이 이제 남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예측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된 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예측하지 예측이 말아라. 너무 예. 어려운 상황에서는 잠깐 한발 물러서서 잠깐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매매를 쉬는 것도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아,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대표 ETF 브랜드 잘 알고 계시죠? 타이거 ETF 그리고 삼성자산운용의 대표 브랜드 코덱스. 가장 많이 원유선물 쪽에서는 거래가 되는 두 ETF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 운영하고 계신 두 분께 말씀을 좀 들어봤네요. 예. 여기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저희가 또 따로 또 연락 드릴 테니까 그때 또 함께 또 얘기 나눠주시면 참 감사드리겠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